심각성을 깨닫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이후로 통영을 약 2년째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오선영 씨.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좀 적더라고요. 감자가 포만감을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도 통영이 포만감도 좋고 그다음에 심장질환에도 특히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주 먹고 있고. 심장 건강을 위한 통영 활용법을 보여준다는 오선영 씨. 요즘에 날이 덥잖아요. 여름에는 또 홍영을 시원하게 냉채로 또 드시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냉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식초, 매실청에 겨자를 풀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준다. 갑자기 무언가를 가지러 가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냉채 요리에 꼭 넣어서 먹는 푸코츠입니다. 홍영 감자도 심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푸코츠도 제가 듣기로는 심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서 먹으면 그 효과가 더 배감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늘 푸코츠를 같이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채썬 홍영과 푸코츠는 필수. 이외에도 좋아하는 채소를 추가한 후 미리 만들어둔 냉채 소스를 뿌려주기만 하면 심장과 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줄 붉은색의 힘. 홍영 냉채 완성. 푸코츠 특유의 맵고 톡 쏘는 맛을 내게 하는 캡사이신 성분은 심장의 관상동맥 혈류를 조절하고 혈전, 즉 피떡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 풍부한 홍영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